목격자를 리메이크한다고 했으니까 한 번 정도 다시 봤어요. 아무래도 어린 시절에 봤던 영화고 내용도 확실히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하기도 했었고 다시 봤을 때 느낀 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주얼이 멋있고 액션만 멋있지가 않았더라고요. 주윤발 그분의 연기를 보면 정말 액션이 아닌 헤어졌던 형에 대한 복수 그 이후에 이분이 소위 망가져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 형과 재회하는 장면들에서 보면 감정씬이나 그런 모습들에서 오히려 더 찡하게 인상이 났고 찡하게 다가오고 그래서 아 왜 사람들이 주윤발 하는 게 단순히 비주얼적으로만 멋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보면서 알았고 저는 무적자에서 이영준 역할을 하면서 따라한다기보다는 뭔가 내 나름대로 나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감독님도 오히려 한 번 정도 그거를 뭐 원작을 너무 많이 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따라하게 되고 하지만 또 원작 올드팬들은 원작이 가지고 있는 명장면들 있잖아요. 주윤발 선배님이 하셨던 명장면들이 이번 무적자에서 없다면 또 올드팬들에게는 또 신뢰가 되는 것 같고 또 따라하자니 따라했다는 얘기를 또 들을 것 같기도 해서 굉장히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전화 감독님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궁금했어요. 승헌이의 어떤 대외적인 방송이나 영화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랑 또 실제 이제 같이 지내야 될 입장에서의 첫 만남은 기대 반, 걱정 반, 좀 뭐 부담스러운 면도 있었는데 아, 역시 그 친구가 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이름이 이렇게 알려지기까지의 본 모습은 뭐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성실하고 또 자기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 지금까지도 아, 송승헌이라는 배우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 아주 좋은 배우라고 생각하고 첫 만남 뭐 제 기대에서 져버린 느낌은 없었어요. 좋았다는 건가? 그렇죠. 와. 글쎄요. 뭐 배우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연기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뭐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뭐 나 같은 경우는 어떤 순간적인 집중을 하기 해서 거기서 최대한 걸 뽑는 반면에 승헌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슛 들어가기 전에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슛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뭐 대사나 감정을 미리 준비를 해서 딱딱 맞게끔 연기하는 패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우는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하는구나라는 것도 저도 많이 배웠고 또 저도 보면서 아 이렇기 때문에 되게 안전하게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아니요, 승헌이 형은 이번 작품은 처음 봤어요. 얘기는 많이 들었죠. 이미 사람 좋다고. 직접 대변해 보신 것 같아요. 아, 정말 잘생겼다. 정말 잘생겼고 그리고 첫 인상은 되게 좋았어요. 되게 서글서글하시고 생각했던 것보다 이미지 되게 부드러우시고 되게 좋았었어요. 우선 저보다 형이고 많이 배웠어요. 승헌 형이 이제 아이디어도 많이 제시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많이 이제 받아들이는 자체가 저도 아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저런 부분이 있었구나 근데 몰랐던 부분도 많이 배우게 되고 일단 형으로서 또 형 역할을 해주시니까 편하고 촬영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승헌이 형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사적인 그 자리에서 한번 뵌 적이 있어요. 네, 인사드리고 네, 간단하게 식사하면서 간단한 술자리였는데 그때 저도 좀 낯을 좀 가리는 성격인데 승헌이 형도 조금 이렇게 낯을 가리시는 성격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때 깊은 얘기는 많이 못 나누고 간단하게 맥주 정도만 마시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무적자를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같이 연기를 하게 됐고 너무 그 인상이 좋으시잖아요. 너무 편하게 얘기도 해주시고
제가 동생인데도 처음부터 이렇게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날 때까지 이렇게 높임말 써주시면서 뭐라 그럴까 되게 이렇게 딱 주변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첫인상 되게 좋았어요 저는.